오늘 외국인들이 좀 매도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도 부담스럽다 보니 좀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5개 정도를 추려봤는데 이 중에서 3개를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일단은 고모님 어떤 종목부터 좀 볼까요? 오늘 좀 거래가 많이 된 한창 바이오텍부터. 한창 볼까요? 바이오텍이요? 예. 한창 바이오텍 한창 진짜 무섭게 올라오다가 한창 무섭게 지금도 올랐죠. 무섭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고 종목입니다. 얼만큼 올랐냐 하면은 7월 5일 날 1,500원부터 시작했는데 네. 지금 거의 3배 이상 지금 올랐어요. 네. 올랐다가 8월 4일 지난주 목요일부터 3일 또 상한가를 치고 어제 조정을 받고 윗골이 양봉을 달았어요. 그리고 오늘 또 조정을 받는데 어제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긴 했는데 윗골이 양봉을 달면서 위에서 좀 떨어졌고 네. 오늘은 윤봉을 다는데 아래 꼬리를 달아서 다시 바닥에서 올라왔다는 소리죠. 모양새 봐서는 나쁘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괜찮은데 문제는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한 후유증은 분명히 겪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당분간 요번 주에 봐야 뭐 내일 모레 있겠죠. 단기적으로 상승은 가능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근데 분명히 이거는 빠져나오시는 게 맞겠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우리가 테마로 많이 얘기했던 뭐 무상증자 관련주도 그것도 재료를 갖고 특별한 거 없이 올라갔다가 수급 위에서 올라갔다 빠진 거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시작은 외국인이 이제 매매는 시작을 해서 올려놨고 그 뒤로 개인 기관이 따라 올라갔는데 어제 하락에서 외국인은 또 다시 재매수. 그러니까 오늘 하락에 어제는 매도했다 올라갔을 때 매도했다 오늘 또 재매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네. 빠져나가진 않은 상태인데 최근에 재료는 그 음식물 처리 공급기 한 10억 정도 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온기 매출이 88억이라면 한 11%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그런 수준인데 이 재료 갖고 이만큼 올랐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재료가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이게 경영권 매각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어떤 추측 예상하면서 수급이 몰리고 수급에서 아무래도 그런 어떤 특정한 세력이라든지 좀 강하게 뻗어 매수하는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경영권 현재 대주주는 한창이에요. 근데 경영 지분이 많지 않아요. 14%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한창이 갖고 있는 게 전체 주식의 14% 530만 주가 있는데 여기에 9% 지분 정도 되는 325만 주를 매각하겠다고 공시를 했어요. 네네. 매각 예정일은 다음 달 15일인데 누가 가져갈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매각은 하는데 아직 매각 주체에서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매각을 하겠죠. 매각하는 이유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매각한다는데 대주주 지분이 별로 안 되잖아요. 14%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한 9% 정도를 매각해서 경영권을 넘기겠다. 글쎄 뭔가 좀 냄새도 나고 좀 네. 뭔가 있을 법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재료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재료는 좋아요. 내용도 좋아요. 하지만 많이 그만큼 재료에 의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네. 그 이후에 올라간 이후에 만약에 그 재료가 공개가 됐다거나 아니라고 부인 공시한다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그러기 전에 일단은 개인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오는 게 네. 맞지 않나. 왜냐하면 뒷받침될 만한 어떤 그 수익이 없어요. 이 회사가 작년에 5억으로 흑자는 전환을 했어요. 근데 올해 1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4억이거든요. 글쎄 하반기로 가면은 뭐 공급 계약 10억도 있고 그러니까 실적은 좀 좋아지겠지만 크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네. 쪽에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왔다 도망가는 게 맞다 결론 짓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창 바이오텍은 일단 인성익 고문은 조금 도망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지금 뭐 접근하는 건 더 위험하겠죠. 그러시는 분은 없겠지만 일단 한창 바이오텍은 좀 도망가자.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유니언 머티리얼입니다. 오늘도 유니언 머티리얼이 4% 넘게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요. 뭐 히토리오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탄력 봤더니 뭐 이제는 힘이 다 된 걸까요? 글쎄요. 뭐 이게 히토리오 테마주예요. 근데 이 회사가 히토리오를 생산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히토리오는 거의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95% 그렇죠. 생산하고 약간을 호주에서 이제 나오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치폰이 이러면서 이제 그 전쟁이 격화됐고 네. 계속되는데 지난 주말에 미국 상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전기차의 보조금을 미국에서는 7,500불을 지원을 거기에 반을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내용이 그 핵심 재료, 소위 우리가 이제 희귀 재료라고 하는 네. 니켈, 코발트, 리튬, 뭐 흑연 이런 거를 갖다가 그 FTA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생산해서 만든 부품을 차에 장착했을 때만 지원한다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어렵는데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제조한 네, 거는 나 지원 못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히토리오를 95% 하는데 아, 중국이 다 거의 제조를 할 텐데 거기서 한 거는 안 받겠다. 그러니까 따로 뭐 우회해서 수입해서 만들든지 뭐 그러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회사가 왜 히토리오 테마냐. 그 히토리오를 대체할 수 있는 물건 그 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네. 고성능 페라이트 마그네트라는 원료를 만들어냈어요. 네. 이것이 히토리오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2차 전지나 뭐 그런 걸 연구 자석 쪽에 재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에서 그런 쪽에 대체제 히토리오 테마로 엮였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단기 지정 예고 종목으로 지금 단기 과열 그렇죠.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돼 있는 상태인데 지난달 말에 1,900원대에서 지금 전일가 어제까지 3,800원대면 거의 두 배 조금 안 되게 지금 네네,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나 그걸 파악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최근에 올라가다가 멈추고 조정을 좀 오늘 좀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료를 충분히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적만 뒷받침되면은 현재 올라간 두 배는 크게 무리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네. 이 회사가 실적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해서 8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했는데 무려 15억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적자 온기 적자 폭을 1분기에 두 배 가량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반기 2분기, 3분기 갈수록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은 충분히 흑자로 전환될 것이 거의 확실하지 네네. 않겠나 지금 생각이 되는데 외국인이 어제 48만 주 매수를 하고 오늘은 거의 또 매도를 했으니까 외국인은 거의 차익 매매를 하는 수준인데 비해서 기관이 좀 꾸준히 매수해 큰 폭은 아닌데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차피 이 종목도 개인 매매가 줄 것 같고 거기에 기관이 좀 받쳐준다면 가능성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을 받을 때 조금 내일 좀 조정을 좀 더 받는다면 한 3,300원 선에서 매수할 수 있다면 그 물량대 상단에 해당한 4,100원대까지는 4,000원 이상 올라가는 데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만약에 많이 올라가서 수급이 안 맞아서 빠진다면 손절가는 120평선 이하를 떨어지는 네. 2,700원으로 설정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유니언 머티리얼은 역시 히토리오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고 있다. 이게 이제 모멘텀이 되면서 충분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비덴트입니다. 비덴트가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이 인수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최근에 올라왔다가 또 다시 좀 꼬꾸라지는 양상이 나타나요. 네, 이 비덴트가 빗썸의 대주주예요. 네. 빗썸은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2위 업비트 다음에 그렇죠. 이제
비덴트인데 아 그 빗썸인데 네. 아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홀딩스 갖고 있고 홀딩스의 지분을 비덴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쵸. 비덴트가 대주주가 되는데 요게 지금 미국의 그 30대 억만장자라고 하는 샘 뱅크먼이 갖고 있는 FTX라는 가상 미국 가상 자산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매각될 수 있지 않나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거의 한 4조 원대예요. 그래서 이것이 재료가 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6월 중순에 저점을 찍었어요. 우리나라 가격으로 2,370만 원에 저점을 찍었다가 3,000만 원 올라와서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거의 비트코인들이 바닥을 찍지 않았나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빗썸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거기에 대주주인 비덴트도 얘기가 되는데 비덴트가 지금 매각 얘기가 있으니까 그 재료를 갖고 올라가는데 주가가 지금 고점대에서 너무 많이 빠졌고 지금 저점에서 바닥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한번 가능성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게 비덴트의 대주주는 인바이오젠이에요. 인바이오젠의 대주주는 버키 스튜디오거든요. 그쵸. 버키 스튜디오도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뭉쳐갖고 같이 움직이는 형태로 보면 어떨까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최근 최근에 그 웹툰이라고 하는 웹툰을 주로 하는 회사 MPX 캐피탈 자본을 좀 투자를 해갖고 거기에 제작사인 코딘 커뮤니케이션과 투믹스를 인수 경영권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비트코인 이외에도 그러니까 이런 코인 사업소 이외에도 웹툰 쪽으로도 지금 확보를 할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실적도 작년에 8억 흑자가 나고 올해 1분기에도 4억 흑자가 났어요. 네.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외국인의 매도는 지속되는데 외국인이 좀 매도가 많아요. 한 달에 한 달 사이 500만 주 전체 10%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의 10% 주식수의 10%를 지금 외국인이 몽창 팔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더 팔 게 있겠나 지금 지분율은 한 4% 정도 되는데 네. 어차피 외국인이 많이 팔았으니까 다시 사는 쪽으로 더 이상 팔 게 없다고 보면은 현재로서는 매수 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 원대 기준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네.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000원 정도 설정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비덴트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와이라노는 인성익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